이 저녁에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오늘 자사의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중화항체를 약 37배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위 제네론과 일라이릴리의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는 잘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에 경제는 다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뉴욕시가 타임스퀘어 신년 행사 강행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면서 미국이 올겨울 힘든 겨울을 보낼 거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오미크론 환자 비율이 30%에서 5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NBC, CNN 방송 등에 잇따라 출연해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면서 미국이 힘든 겨울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에 대해 매우 분명한 한 가지는 그것의 놀라운 확산 능력과 전염력이고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오미크론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코로나 감염자 중 오미크론 환자 비율이 30에서 5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감염 입원, 사망자 수의 기록적인 급증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이 깊어가면서 앞으로는 힘든 몇 주 또는 몇 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진짜 문제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 중 너무 많은 사람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만약 여러분이 최선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백신과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겨울철 코로나19 급증과 오미크론 확산 우려와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촉구, 코로나 진단검사 확대와 의료인력 증원, 전 세계 백신 보급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전역에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DC 등 45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 원장은 어제 공영 라디오 NPR 방송에 출연해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지쳐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 역시 마찬가지지만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퇴임을 앞둔 콜린스 원장은 우리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한지 아직 잘 모른다면서도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낮더라도 미국인들이 완화 전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루에 1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내년 1월 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약 2배 이르는 수준입니다. 콜린스 원장은 아무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 바이러스에는 58개의 서로 다른 돌연 변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와 다른 바이러스에 맞서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오늘 자사의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중화항체를 약 37배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도 위 중증으로 악화하는 건 85%까지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약사 모더나 측은 자사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자들의 혈청 예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 부스터샷 50마이크로그램을 투여했을 때 접종자들의 오미크론 중화항체 수준이 2회 접종했을 때보다 약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중화항체는 병원체나 감염성 입자가 신체에 침투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중화하고 세포를 방어하는 항체를 의미합니다. 현재 승인된 모더나의 부스터샷 용량은 1, 2차 접종 투여량의 절반 수준인 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100마이크로그램을 투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난 약 8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안심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더라도 부스터샷이 위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약 85%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전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셀 CEO는 필요한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접종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7,200만 명이 아직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보다 2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CNN은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10배 높고 사망할 위험은 20배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과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 간의 위험 격차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과 1,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CDC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백신을 1, 2차까지 완전히 맞은 사람들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5배,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은 14배 더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9일 언론들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비해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20배 높다는 텍사스주 보건부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주 보건부가 9월 4일에서 10월 1일 코로나19로 사망한 주민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81.3%는 백신 미접종자였고 5%는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 13.7%는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간 백신 미접종자의 40대 사망률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같은 연령대보다 55배 높았습니다. 75세 이상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가 사망할 가능성은 완료자보다 12배 높았습니다. 또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백신 접종 완료자보다 13배 높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제네론과 일라이릴리의 치료제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주로 사용돼 왔는데요. 이 두 제약사는 이 표준 치료제 두 가지가 오미크론 변이에는 잘 듣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년 이상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되어 온 리제네론사와 일라이릴리사가 치료제가 중증화를 막고 환자들이 입원하는 것을 두려웠지만 두 제약사는 연구실 실험 결과 자사 약품들이 오미크론에는 잘 듣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제약사는 즉시 오미크론 치료제 개발에 나섰지만 약품 출시까지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항체 치료제는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 약품은 미국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체 치료제를 연방정부가 구입해 병원에 공급해왔고 연방정부는 부족한 약품을 미국의 각 주에 효과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브리검형 바이러스 특성 연구실 책임자 조나단 리 박사는 리제네론사와 일라이릴리사 약품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약품이 부족할 것이라며 우리는 FDA가 승인한 단일 항체 치료제 한 가지만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근육 또는 정맥주사를 사용하는 항체 치료제는 연구실에서 인체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을 돕도록 만든 인간 단백질입니다. 비르 바이오테크놀로지사와 글락소사가 공동 개발한 이 약품은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바이러스 부위와 결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두 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실 연구에서 이 항체 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희망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보건사회복지부는 성명에서 약품 공급이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1월 셋째 주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에 경제는 다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식당 예약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형 행사나 공연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즉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식당들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며 손님들이 줄어들고 직원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약 서비스 오픈테이블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미국의 식당 좌석 예약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했고 이달 첫째 주 9%, 둘째 주는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식당협회의 션 케네디 부사장은 인력난과 물가 인상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에 어려운 시기라며 이미 9만 개의 레스토랑이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연 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에도 브로드웨이에서는 태밀턴, 티나 등 각종 공연이 코로나19 확산세에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큰 행사들이 취소되며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 예정이던 대규모 회의를 취소했고 고객들을 기대하던 호텔 업계는 울상입니다. 스포츠 행사와 공연 등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도 전염성이 강한 세변이 확산으로 인해 새 경기의 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는 21일로 연기됐고 워싱턴 풋볼팀과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경기, 시애틀 시오크스와 LA 램스의 경기를 22일로 연기했습니다. 또 주말 예정됐던 여러 대학 농구 경기들도 취소됐습니다.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년 행사로 꼽히는 타임스퀘어 신년 축하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람을 허용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세에 뉴욕시는 강행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타임스퀘어 신년 축하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매년 마지막 날에 열리는 신년 행사는 전 세계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모이는 초대형 이벤트입니다. 팬데믹으로 지난해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극소수의 시민을 초청해 비공개로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907년부터 시작된 뉴욕의 전통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과 관광객의 아쉬움이 적지 않았던 만큼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던 지난달 백신 접종자들에게 신년 행사 참석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100% 돌아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일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해 환희를 나누자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뉴욕 맨하튼의 한가운데서 열리는 대형 행사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드블라주 시장은 전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신년 행사에 대한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일단 백신 접종자들만 참석하고 실외에서 열리는 행사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부스터샷 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두고 제6연방항소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잠시 제동이 걸렸던 조치가 다시 부활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음 달 10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연방항소법원이 지난 17일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집고 대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은 지난달 4일 100명 이상의 대기업들에게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의무화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6일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와 일부 기업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법 판결을 내린 제인 스트렌치 판사는 코로나19는 미국 전역에서 8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경제를 위협했다며 집행정지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부활시켰습니다. 다만 AFP통신은 이는 1심 재판과 상반된 판결이기 때문에 앞서 집행정지를 요청한 5개 주를 포함해 일부 기업들과 종교단체들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직업안전보건청은 성명을 내고 고용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백신 접종 미준수 기업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년 1에서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조맨친 상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밝히면서 법안 통과가 실패할 거란 전망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2022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분기 2%, 2분기 3%, 3분기 2.75%로 예상했습니다. 직전 전망치인 1분기 3%에서 1%포인트 낮추고 2분기 3.5%에서 0.5%포인트, 3분기 3%에서 0.25%포인트 낮춘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법안인 더 나은 재건에 반대를 명확히 한 데 따른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더 나은 재건 법안의 통과 실패는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맨친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은 더 나아갈 수 없고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맨친 의원이 해당 법안에 반대를 표명해왔지만 이번 발언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연방정부 부채 증가, 코로나19 변이 출현 등을 이유로 예산안에 반대했습니다. 상원은 현재 50대 50으로 양분되어 있는 만큼 동수일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법안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맨친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예산안은 통과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이 위 전역에서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최근 30년간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미 전역에서는 10년 전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을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이런 변화는 오랫동안 온난화가 이어져 온 상황과 일치한다며 데이터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이 증가한 곳보다 감소한 곳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준은 당일 오전 지상에 1인치의 눈이 쌓이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0년간 미 전역 도시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빈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해양대기국의 자료를 활용해 시애틀 등 25개 대도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5곳 중 덴버, 콜럼버스, 워싱턴 DC 등 18개 도시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확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등 4개 도시는 변화가 없었고 뉴욕, 필라델피아, 롤리 등 3곳만 1에서 2% 증가했습니다. 앞서 CNN도 국립해양대기국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도시 2,000곳 중 64%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이 줄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가 이달 들어 3차례 기록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였고 전국적으로 적설량도 평년과 비교해 상당히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H-1B 보유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이들은 6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미국의 노동자 단체들은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고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H-1B 보유자의 임금 인상을 통해 기업들이 외국 출신 노동자를 채용할 요인을 줄이고 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우체국이나 도서관 등 접수처를 찾거나 우편을 보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미국 여권 갱신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국무부는 17일 여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여권 서비스를 내년 가을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연방정부 행정서비스 개선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백악관 젠사키 대변인은 이 명령이 실제 발효되기까지 6에서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상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코리 부커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의원실 계정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부스터샷까지 접종했고 현재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런 상원의원은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감사하게도 가벼운 증상만 겪고 있고 예방접종 및 추가 접종을 통해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복지부는 16일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 부양금이나 실업수당 등을 받을 수 없는 뉴저지 거주 불체자를 위한 제외된 근로자 기금에 1천만 달러 추가 투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4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에 1천만 달러가 추가되는 겁니다. 주 복지부는 수혜 금액도 2배 늘려
당초 개인 최대 $1,000, 가정 최대 $2,000에서 개인 $2,000, 가정 $4,00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들도 소급 적용됩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는 지난 16일 홍진선 회장 제20대 재임식 및 협회 창립 33주년을 겸한 특별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플러싱 먹자골목 다우리 식당에서 뉴욕 대한체육회 전직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권센터는 16일 센터의 여러 서비스를 받고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모임인 장년 모임 송년회와 스마트폰 강좌를 열었습니다. 뉴저지 상조회는 15일 부르이웃 돕기 기금으로 펠팍 한인회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펠리세이즈팍 폴킴 시의원은 지난 17일 뉴저지 한인상록회에 후원금 $2,000를 전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밤늦게는 약간의 비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